한강의 풍경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한강 다리다. 큰 강을 지속적으로 건너기 위해 배가 아닌 다른 수단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다리를 고안해왔는데 그 결과 지금의 한강 다리들이 하나둘씩 세워졌다. 인간의 이동이나 물류의 이동을 위해서 교량이 건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강이 놓여진 한강 철교부터 올해 100살이 된 한강대교 그리고 아직 공사 중이지만 한강의 마지막 다리로 기록될 월드컵 대교까지 도시 생활의 기반이 되어주는 한강 다리들을 살펴본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물 중 하나는 바로 다리다. 강을 길처럼 이용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한강에도 수많은 다리가 놓여졌는데 현재 서울시계에서 한강에 놓인 다리는 총 30개로 기록돼 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한강대교부터 가장 최근인 2014년에 완공된 구리암사대교까지 자동차가 다니는 대교는 무려 26개에 이른다. 나머지 4개는 철교들인데 1900년도에 건설한 한강의 첫 번째 다리인 한강철교부터 마곡철교, 당산철교, 그리고 잠실철교가 있다. 1980년 한강이 놓인 12번째 다리인 성산대교. 북쪽의 성산과 남쪽의 목동, 가양을 연결하는 다리로 서울 서남부의 중요 교통요지이다. 이 성산대교 근처에 한강의 마지막 대교라는 월드컵 대교의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월드컵 대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다리로서 총 길이 1.98km, 왕복 6차로 다리로 건설될 예정이다. 2010년 4월 공사가 시작되어 2015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현재 월드컵 대교는 얼마만큼의 공정률을 보일까? 제작진은 주요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현장을 찾아가 봤다. 상판 일부는 10월 30일 올렸습니다. 저 과정은 이제 저희가 강교라는 것을 외부에서 제작을 해서 가양대교 북단에 있는 강교 조립장에서 붙여서 크게 약 84m 길이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한강 내로 운송을 해서 리프팅 타워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올렸습니다. 1차 상판을 올리는 작업은 다리 건설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다리 전경의 기반이 되는 뼈대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후에는 월드컵 대교의 준공식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월드컵 대교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강의 도인은 마지막 대교인 만큼 첨단 토목 기술을 적용했는데 난이도 역시 최상급에 속한다고 한다. 독특한 모양의 주탑도 눈에 띄는데 주탑은 좀 더 미적인 감각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78도, 경사도 78도라고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미적으로 볼 때 안정감도 느끼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설 과정에서 조금 특별하게 더 유념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시공사뿐만 아니고 감리단, 건설지원감리단과 함께 발주처와 세밀하게 형상관리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강상판을 1개소 내에 다음 두 번째
굴록을 11월 11일 가설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 첫 번째 케이블을 11월 15일경 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규는 2018년 말 주탑의 높이 100m, 경사각은 78도에 비대칭 복합 사장교로 준공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성산대교와 월드컵 대교가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냐며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월드컵 대교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서부 간선도로와 연계되며 제2자유로와도 이어지는 등 서부권 교통네트워크 전반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상습 정체 구간인 성산대교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기대된다. 서부 간선도로는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중 하나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데 월드컵 대교로 인해 상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대 효과는 지금 현재 서부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교통량 또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올라와서 서울의 북쪽으로 이어지는 그 교통량의 처리가 굉장히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성산대교나 서부간선이 아직까지 지하화가 되지 않아서 막혀있는 교통량을 상당히 분산시켜서 그 교통량뿐만 아니고 전체의 물류에 큰 개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통과 물류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더교다. 거더교는 수평으로 놓인 볼을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받치는 간단한 구조로 평범한 외관이지만 폭격으로 다리가 파괴됐을 때 복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한남동과 신사동 사이의 한남대교, 광장동과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 성수동과 청담동을 잇는 영동대교가 거더교다. 교량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간단한 교량의 형식이 거더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틸로 만들어진 교량은 강거더교라 그러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콘크리트 거더교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교량이면서 가장 경제적인 교량이기 때문에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교들은 주로 트러스교로 시공됐는데 이것은 트러스라는 삼각형 뼈대 형태의 구조가 연속되어 만들어진 다리다. 비교적 간단하고 손쉬운 설비로 가설할 수 있어 한강의 초기 다리 형태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한강의 첫 다리인 한강철교를 비롯해 동호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등이 트러스교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사장교는 탑에서 비스듬히친 케이블로 거들을 매단 다리 형태다. 미관이 아름답고 경제적이나 설계 및 시공이 까다로운 다리로 알려져 있다. 강이나 깊은 계곡 등 교각을 세우기 어려운 곳에 주로 시공된다. 올림픽 대교, 제2행주 대교,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월드컵 대교도 사장교를 기본으로 설계됐다. 다리 건설은 토목 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릴 정도로 까다로운 작업이다. 근대화를 거쳐 한강에 하나둘씩 건설되던 다리들은 기술 경제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구조들을 선보였다. 그렇다면 다리가 없었던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한강을 건넜을까? 한강 다리의 시초는 배다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배다리는 배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판재를 올려 만드는 부교의 일종이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다양한 사료들에 기록돼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한강에 설치한 배다리다. 이 정조대왕은 25살에 제위에 올라서 그 기간 동안에 약 66회 정도 궐 밖으로 행차를 합니다. 그중에 반절을 그 수원에 있는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의 능에 그
능행차를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배다리를 이제 놓게 되는데 배를 한 80척 정도 동원하고 또 기간도 길지 않게 한 10여일, 15일 정도로 기간도 짧게 해가지고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의 배다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정조의 배다리는 그 아까 정약용 씨가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과학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과학적으로 놓았던 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 9월 한강에는 수십여 척의 배를 이어 만든 배다리가 만들어졌다. 1795년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러 간 능행차가 재현된 것인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정조는 이 배다리를 이용해서 한강을 건너 다녔다고 한다. 한강대교 남단의 노량진 일동 주민센터 자리에는 주교사터라는 표지석이 남아있다. 당시 배다리 설치를 관장하던 주교사란 관청이 있던 자리를 의미한다. 예전에 임금이 행차를 할 때 한강에 부교를 설치했는데 그 부교를 놓는 일과 또 이 부분이 예전에 노들 나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 이 조운을 관장하던 관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선시대 관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조 13년에 설치가 되었으며 고종 때 와서 여기가 폐지가 됐고 이 금유령으로 이관이 되었던 그런 곳이라 여기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다리는 1900년에 준공된 한강철교다. 이는 우리나라 교통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대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구의 근대적 신기술을 도입한 다리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건설됐기 때문이다. 그 후 1917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인도교가 건설됐다. 현재 한강대교라고 불리는 이 다리는 개통 초기에는 제1한강교라고 불렸다. 우리나라의 그 교량이 처음 이제 설계되고 시공된 것은 1900년 초에 한강철교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1960년도부터 경제 개발이 되면서 한강에 많은 교량이 건설이 되었는데 그 당시마다 이제 필로성에 의해서 물류, 사람 이동을 위해서 이제 교량이 건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한강 역사 탐방 해설사와 동행해 서울의 관문 역할을 했던 한강대교를 찾아가 봤다. 예, 이 다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된 한강 인도교입니다. 예전의 이름은 제1한강교였어요. 이 다리는 1917년에 건설이 되면서 그 앞에 보이는 저 노들섬은 그 당시에 모래를 모아서 섬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강대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다리인 만큼 1917년 개통 이후 몇 차례 순환을 겪게 된다. 1925년 7월 서울에서는 한강의 물길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렸다. 이 을축년 대홍수로 인해 용산과 노들섬을 연결하는 소교가 유실되고 말았다. 이후 복구된 제1한강교는 아치형 다리로 변신한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 직후 제1한강교는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두 번째로 끊어졌다. 수많은 피난민과 차량들이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이동하던 도중 예고 없이 한강 다리가 폭파된 것이다. 희생자는 수백 명이 넘었다. 서울 수복 후 시멘트와 철근을 이용해 복구 공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서울의 인구와 교통량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80년대에는 다리의 폭을 늘리는 확장 공사도 시작됐다.
그 결과 쌍둥이 다리로 탈바꿈되면서 이름도 한강대교로 바뀌게 된 것이다. 제작진은 노들섬을 통해 한강대교 아래로 내려가 보았다.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오래된 교각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한강과 함께 발전해온 서울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1950년도에 6.25 때 이 상판이 폭파된 뒤에 1956년에 복구한 다리고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다리는 1982년에 다시 놓았던 그런 다리에 대해서 신교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요 다리만 있을 때는 제1한강교였어요. 저 다리를 놓으면서 한강대교로 명칭이 바뀐 게 되었습니다. 다리의 역할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도구 그 이상이다. 사람들의 생활권이 넓어지고 이동이 활발해질수록 그 필요성이 커지고 지역 발전에도 큰 몫을 하게 된다. 이 한강 종합개발 과정에서 이 한강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마포대교는 마포대교가 놓이면서부터 여의도가 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남대교가 놓이면서부터 지금 강남이 개발돼가지고 말죽거리가 지금 번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제2한강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한강대교는 예전에 제1한강교였습니다만 제2한강교는 양화대교를 제2한강교라고 봅니다. 그 양화대교가 놓이면서부터 또 그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가 개발이 됐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1965년 준공되어 당시 제2한강교로 불리웠던 양화대교는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다리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국내 모든 다리는 우리나라 기술로 지어졌는데 한남대교를 비롯해 1970년대에는 마포대교가 건설됐다. 건설 당시 서울대교라고 불리웠던 이 다리는 황무지 상태 여의도를 서울의 맨해튼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교통량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강남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한남대교, 그 외에 영동대교, 성수대교 이런 건설이 이러한 교량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강북과 강남을 잇는 그런 교량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경제 발전과 더불어 한강 곳곳에 다리 건설이 가속화됐다. 초기 다리들은 비교적 제작이 쉽고 경제적인 거더기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70년대 강남 개발이 가속화되고 80년대에는 경제 개발이 절정을 이루면서 2년 만에 대여섯 개의 다리들이 세워지기도 했다. 1979년에 완공된 성수대교는 구조물 외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최초의 다리였다.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다리를 놓자는 정부의 방침으로 다리의 미학을 고려한 결과였다. 199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사장교 올림픽 대교가 개통되고 한강의 명물 밤섬 위를 지나는 아름다운 아치교인 서강대교가 1996년에 준공되면서 한강의 풍경이 점점 화려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과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길이 1km의 청담대교. 지난 94년 착공한 청담대교는 국내 첫 복층교로 아래층에는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위층에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지나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강다리가 높이 20m 이내인 대비해 이 다리는 전철 구간의 경우 25.3m, 도로 구간 34.8m 높이로 한강다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미학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준공된 한강 다리들은 아름다운 야경을 뽐내며 한강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다. 대표적인 사진 촬영지로도 손꼽힐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 1960년대 이후로 우리 교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향상되어서 많은 교량들이 우리나라 기술자에 의해서 설계 시공되었고, 좀 복잡한 교량, 예를 들면 사장교라, 현수교 같은 교량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술로 설계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관에 대한 과도한 욕심 탓이었을까? 아니면 빠른 성장에 대한 후유증이었을까? 한국 토목기술의 발전을 자랑하듯 하루가 다르게 장엄해지던 한강다리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맞게 된다. 그 주인공은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던 성수대교였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길 소소한 정체가 있던 성수대교에서 갑자기 다리 상판이 솟구쳐 오르더니 다리 한가운데가 그대로 강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하던 32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냈다. 튼튼하던 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광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했고, 시민들은 한강 다리들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사고 검증에 들어가면서 이 사고가 예고된 인재임이 드러났다. 다리 밑부분을 연결하는 철골 구조물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물의 연결부가 부식될 수 있음을 간과한 탓이다. 성수대교의 교량 형식은 게르버교 형식인데, 바깥으로 보가 나와 있고 또 다른 교각에서도 보가 나와 있어서 그 중간에 연결을 하는 그러한 교량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설된 이유는 전쟁과 같은 그런 긴급 상황 시에 폭파가 가능한 그런 연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유지 관리가 좀 미흡해서 교량이 떨어지게 되었고, 성수대교 붕괴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였지만, 경제개발의 달콤함에 취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안전불감증을 일깨워주었다. 덕분에 이듬해인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한강 다리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더욱 강화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시행하는데, A등급 교량인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3년, 또 정밀안전진단은 6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 C등급의 교량의 경우에는 정밀점검은 2년마다, 또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또 저희가 전 직원이 다 나가서 한 교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집중점검 계획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계절 변화에 따라서 해빙기 또는 우기, 동절기 요 때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의 안전 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량안전과. 사무실 중앙 벽면에 커다란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데, 한강 다리들의 안전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대체 어떤 시스템이길래 실내에서도 다리들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것일까? 한강 온라인 계측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수한 교량의 경우에는 교량이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아름다운 만큼 또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특수한 교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측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이라고 있는 부분에 교량이라는 것도 미관, 경관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 사장교라는 것도 나오고 아치교도 나오고 트러스교량도 이렇게 해서 한강의 어떤 경관에 변화를 주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아 한강이 아름다우구나 하라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수교량, 사장교라든가 아치교 또는 트러스교량인 경우에는 좀 구조가 복잡합니다. 또 안전관리할 때는 우리가 유관관리할 때 취약해요. 그래서 사장교 같은 거는 케이블 변화를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죠?
또 아치교에서도 아치교 케이블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교량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측 시스템 다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이상 변화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초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한강 다리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천호대교와 성수대교 등 3개 다리에 시범적으로 드론을 띄워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다. 그 결과 그동안 점검이 쉽지 않았던 대교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필 수 있었다고 한다. 드론을 통해서 본 영상으로는 교각의 균열은 물론 칠 벗겨짐, 다리에 부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 배설물, 또 연결 부위에 작은 나사 풀림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토목 기술이 한강의 다리를 세우는 데만 급급했다면 현대 첨단 과학 기술은 다리의 안전 점검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드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 우리 한강 교량의 경우에는 사장교라고 하는 올림픽 대교라든가 또 행주대교처럼 이렇게 위로 솟아 구조물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위로 올라와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람이 올라가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런 경우에 드론을 통해서 여기 근접 촬영을 해서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면 굉장히 좀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강에 어둠이 내리고 다리 위의 교통량이 잦아질 때쯤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 서강대교 위에서는 벗겨진 도로 포장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언뜻 보면 노후화된 도로를 단장하는 단순한 보수 작업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늘의 작업은 다리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제작진은 현장에서 보수 현장 감리 단장을 만나봤는데 단장님 오늘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오늘은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노후화된 서강대교 상류 측에 네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슬라브에 아스팔트와 방수층이 노후화돼서 그걸 걷어내고 재포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공사는 그 아스팔트가 노후화돼서 네, 노후화된 것을 보수해야지 교량 수명이 연장되고 또한 노후화되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아스팔트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큰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보수를 해주고 네,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제작진은 서강대교 안쪽으로 더 걸어 들어가 작업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대교 보수 작업은 교통을 통제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상황이라 작업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 아스팔트를 까는 작업이 생각보다 정교하고 복잡해 보이는데 작업 현장에 등장한 온도계, 과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까? 아스팔트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도 체크입니다. 네, 그래서 온도가 맞아야 되고 또 다짐을 온도가 일정한 적당한 온도가 돼야지 다짐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온도 체크가 가장 중요한 공중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도착 온도는 한 183도 정도 이렇게 되고 네, 지금 할 때는 한 170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대교 위 도로 포장 공사는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 자칫 보수 공사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서강대교는 2017년 기준 하루 약 3만 대의 차량 통행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간에 공사를 끝내지 않으면 낮 시간 교통 정체를 피할 수 없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신조는 아무리 단순한 공정이라도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시공하도록 노력하고, 아무리 단순한 공사라도 정성을 다하여 이제 시공하여 이제 서울 시민들이 한강 교량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너무도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한강의 다리들. 하지만 한 곳이라도 통제가 되는 경우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다. 대교 위의 도로 점검이 일반 도로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이유이기도 하다. 마찬가지 이유로 다리 안전 점검에 엄청난 양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70억 정도 우리가 좀 비용이 들고요. 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수에는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시설물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결과에 따라 그 다음 해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수공사에는 약 70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매년 일상적으로 이렇게 좀 상시 유지관리 체제를 이렇게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의 다리들은 단지 강을 건너는 시설이 아니라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은 대부분 한강 다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다리 위에는 차가 아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또 한강 다리의 전망 쉼터 중에는 카페로 운영되는 곳들도 많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해서 접근성도 좋고 한강 뷰를 즐기기에도 그만이다. 서울 시민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구조물이자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한강 다리들. 이렇게 되기까지 꼬박 한 세기가 넘게 걸렸다. 1917년 한강 최초의 인도교로 개통된 한강대교는 지난 10월 17일 건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는 한강대교 건립 100주년을 기념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한강대교와 노들섬을 연결하는 데 있어 새 시대에 걸맞는 다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시민들은 어떤 한강 다리를 꿈꾸고 있을까? 제작진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를 한강에서 만났다. 건축 설계와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는 유평열 씨. 그는 한강 대교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정자에 올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다. 그에게 한강은 어린 시절 살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한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한강 주변에 많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흑석동에도 살았었고 용산에도 살았었고 그래가지고 이 노들섬에도 자주 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강대교 10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노들섬하고 한강 주변을 연결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냈었고 이번에 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유평열 씨는 다리란 것의 범주를 넓혀 연결이란 개념에 더 주목했다. 강을 통해 단절된 노들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케이블카를 생각한 것이다. 케이블카 역시 강을 건넌다는 개념으로 보면 한강의 또 다른 다리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위치가 효사정입니다. 그래서 효사정에서 노들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효사정의 컨텐츠하고 노들섬의 컨텐츠를 좀 연결해보면 어떨 건가 해서 이거를 요 위치도 위치고 해서 케이블카로 연결을 한번 해볼까 좀 디자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굳이 효사정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한강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한강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은 다양한 프리스케치를 통해서 점점 구체화됐다. 이제 그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한강대교 하면 맨날 6.25 때 파손된 그런 다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강대교를 맨날 건너 다녔을 때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아, 언제 저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는 어떻게 보면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한강이라는 데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습니다. 그게 왜냐면 맨날 차를 타고 건너고 빠른 속도로 차를 타고 건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못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들이라는 게 차를 위한 다리지 실제로 사람을 위한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한강이라는 거, 이 한강대교도 그렇고 좀 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된다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된다면 좀 더 친화적인, 인간 친화적인 다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쫓아 정신없이 한강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은 이제 잠시 그 걸음을 늦추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싶다. 다리는 그저 바쁘게 스쳐가는 길이 아니라 한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자연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강 다리는 우리의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삶과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한강의 기능적인 다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더 이상 다리를 논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만 저 다리들을 조금 그 다리를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강의 다리가 차도 이용하지만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도 관광으로 이용하던 어떤 운동으로 이용하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강의 다리들은 지역과 지역의 연결을 넘어 사람과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왔다. 수많은 영광과 또 그만큼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한강 다리들. 단순한 경제 기반 시설을 넘어 앞으로 더 멋진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